주인공 등장.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그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거의 높은 확률로 그건 누군가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결국 스토리란 누군가의 인생을 담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웹툰에서는 캐릭터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을 캐릭터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조형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가들이 사람을 그려내는 다양한 시각이야말로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며 예술 작품으로서 웹툰을 존재하게 합니다. 사람이 예뻐 보이고 신뢰를 주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은 연결과 비례입니다. 인간을 이루는 머리, 목, 상체, 사지, 하체 각 부분은 정확한 부위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적당한 길이와 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녀 캐릭터의 대생과 나이 든 캐릭터와 어린 캐릭터 대생에 대한 잘 알려진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몸 순서로 각각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우선 남성 캐릭터를 그릴 때 얼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여성과 차이를 주어 구분해야 하는 부분은 턱, 그리고 눈썹과 코가 이루는 직선적인 느낌입니다. 남성의 얼굴을 표현할 때에는 곡선 안에서도 직선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표현할 때에는 목에 주의하세요. 목이 너무 가늘어지지 않게 표현해 주시고 어깨가 넓고 골반이 넓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께감. 옆에서 봤을 때 장기를 품고 있는 몸의 체면적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두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 얘기를 하고 싶네요. 큼직하면서도 손가락이 길어서 신뢰를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성 캐릭터는 얼굴을 그릴 때 남성과 반대로 곡선을 쓰세요. 뺨과 턱, 귀, 콧날 등의 동그란 부분을 꼭 넣어주세요. 설정상 그 여성이 매우 남성적이라고 해도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꼭 하나는 넣어주시되 그건 동그래야 합니다.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눈의 모양과 입술에 대한 견해는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남성과 비교했을 때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웹툰 안에서 구현되는 여성 신체는 남성 신체보다도 왜곡이 더 많습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풍만하고 길쭉해요. 얼굴과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접근하되 팔뚝과 등 같은 곳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군살 없는 인형 같은 신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가슴이 좋아도 해부학적으로 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는 나이를 캐릭터에서 보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주름, 팔자 주름, 코와 입가를 잇는 슬픈 주름이죠. 그 다음에는 눈가의 주름입니다. 눈의 옆에 긋는 것보다는 밑에 긋는 것이 무난해요. 실제 나이 든 분들이 생각보다는 덜 늙어 보입니다. 40대까지는 주름을 넣지 말고 헤어와 의상 등으로 나이를 표현해 주시는 걸 권합니다. 주름처럼 직설적인 표현 없이 인물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어려 보인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눈이 아래 위로 커서 동그랄수록 어려 보이고 세로 길이가 줄어들수록 나이 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턱이 짧을수록 어려 보이고 길수록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 전체 길이도 그래요. 코 밑에 면적이 작을수록 어려 보인다고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 머리와 몸을 봤을 때 비율이 비슷할수록 어려 보이고 몸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성숙해 보입니다. 보통 베이비 페이스라고 불리는 얼굴형, 모에라고 부르는 얼굴형을 떠올려 보시면 눈이 매우 동그랗고 턱이 짧았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캐릭터의 성격을 얼굴에서 보이는 방법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어린이와 강아지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착해 보일까요? 그건 눈의 형태가 둥글고 그리고 눈의 흰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홍채가 진짜 커요. 거꾸로 말해 흰자의 면적이 넓을수록 캐릭터의 마음은 안선해 보입니다. 삼백안이라고 하는 눈 전체의 삼면에 흰자가 보이는 눈의 모양을 적용하면 악역에게 더 어울립니다. 사면이면 더 무섭고 못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눈썹과 눈꼬리의 방향도 사용 가능합니다. 말하기 입 아프지만 위로 가면 못돼 보입니다. 스탠다드하게 대답하자면
많이 그려라겠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아마추어 작가가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먼저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고 훈련했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검색하거나 또는 스스로 포즈를 취해 자료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3D를 활용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우선해야 해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시간 대비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작가는 특별함을 추구하기 마련인데요. 디자인에 앞서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독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부수는 것보다 선입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서사나 연출을 배제하고도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을 알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인지한다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성향 작품에서 흔히 쓰는 방법은 가슴이나 엉덩이를 확대해서 그려내는 것인데요. 사실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입니다. 우리가 섹슈얼함을 느끼는 포인트들은 인체가 만들어내는 빼어난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쾌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깨에서 팔꿈치로 이어지는 곡선, 갈비뼈에서 골반까지 휘어지는 허리의 곡선, 이 포인트들을 작화가로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물을 그릴 때에도 3D를 활용하는 작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지 않고 편리하게 원하는 포즈를 잡고 인체 왜곡이 없도록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인데요. 머리와 몸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특히 초보자에게 어려운 앵글을 표현할 때 카메라가 위나 아래로 움직였을 때의 표현이 쉬워집니다. 특히 요새 많이 사용하는 손과 발 소재는 원고에 들이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그리기가 꽤 어렵거든요. 특히 손은 캐릭터의 얼굴 다음으로 매력을 발산하며 연기를 잘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3D의 활용이 가진 많은 장점만큼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기로 결정했든 간에 한 번 정한 디자인이 그 작품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취하는 자세나 각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인물이 다르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의 기능을 활용해 3D 인물을 콘티 단계에서 넣어주면 데생 단계를 맡게 되는 작가가 장면 전체에 대해 빨리 이해하고 인물을 그리기도 수월해지겠죠. 대신 캐릭터와 맞게 조정을 거친 후에 넣어야 합니다. 두상, 팔다리와 몸통의 길이나 굵기, 굴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역시 작업을 쉽게 해주는 치트키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이미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것을 찾아 참조하는 방법인데요. 소위 말하는 파쿠리와는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불러오는 영감의 원천으로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좋은 그림이 왜 좋은 건지 분석하는 것은 배움의 기본입니다. 3D에선 구조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만화 속 캐릭터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물이 아닌 마네킹을 드로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연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형태도 작품 퀄리티에 중요하지만 인물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만들어 나가는 동작과 형태, 표정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레퍼런스를 검색할 때 구글의 영단으로 검색한다면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동작, 옷의 디자인을 명확히 정의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끌어안는 자세도 정말 다양한데요. 쉽고 빠르게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허리를 감싸고 안고 있는 자세를 찾기 위해서라면 웨스트 그랩 허그라고 검색할 것 같네요. 이런 노하우를 살린다면 쉽고 빠르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3D 모델링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사전 제작 기간에 본인이 그리는 마스크 디자인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미리 그려두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훈련과 스스로 어떤 구조를 파악 못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들은 연재 시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빚어진 대생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의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역시 감정을 가장 크게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눈썹과 눈입니다. 먼저 즐거울 때 눈썹은 살짝 위로 올라가고 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웃음을 담게 되면 둥글게 아래로 휘어집니다. 눈동자가 보이는 부분이 줄어들어 감은 것처럼 모양이 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은 화난 눈. 그게 표출하는 분노라면 눈썹은 앞쪽은 미간의 주름과 함께 일그러지게 끝쪽이 올라가게 그리며 눈동자 바깥의 흰자 부분까지 크게 확대되고 분노의 대상에 대한 응시를 담아 초점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조용하게 불타오르는 분노라면 눈썹은 평상시와 같고 눈꺼풀이 크게 떠지지 않으나 눈동자 표현은 역시 대상이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슬픈 눈은 어떨까요? 눈썹과 눈꼬리가 처지고 특히 눈썹이 일그러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눈 안에 고인 눈물이나 흐르는 눈물을 더해 표현합니다. 놀라움이나 공포를 표현하려면 눈썹은 위로, 눈 전체는 격렬한 분노 때와 비슷하게 크게 벌리되 누군가를 지그시 응시하는 느낌보다는 초점이 날아간 눈동자로 표현합니다. 눈 다음으로는 입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거나 삐죽거리거나 입꼬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표정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을 딱딱한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체는 꼿꼿한 막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도 설령 부동자세라고 해도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무게가 쏠리는 부분이 어딘가에 따라 기울거나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움직이는 중간 자세를 표시할 때 대생 실력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먹을 아주 강하게 뻗는 자세라고 하면 주먹이 앞으로 간 만큼 쏠리는 밸런스를 뒤에서 무의식 중에 잡게 됩니다. 한 팔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한 발은 뒤로 물러나는 식으로요. 물론 온몸을 허공이나 수중으로 던지는 장면에서는 이런 법칙이 통용되지 않지만 그럴 때에도 공기나 물의 저항이 머리카락이나 몸에 걸친 섬유 등에 영향을 끼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추락이나 착지, 잠수 등의 동작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또 중력과 부력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인물의 대생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너무 뻔하지만 사람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제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눈으로 본 만큼 소화해서 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만 잘 그려도 웹툰은 거의 된 겁니다. 파이팅! 이런 고민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행하는 특정 스타일이 나의 개성과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 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스타일, 유행하는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나와 다르거나 틀린 것이라고 인지하기보단 새로운 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본래의 스타일은 고수하되 새로운 스타일이나 방식을 각색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